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5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 방지법을 추진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스토커에 대해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 소지,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상습 스토커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서 가정폭력을 엄벌하겠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면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처벌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주거 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 위협, 무력 사용,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평등 교육 강화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서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민생 우선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